미래목회포럼과 상계교회 한국교회 살리기 운동본부가 미자립 교회들의 부흥을 돕기 위한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한국교회 위기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복음의 본질 회복과 변화가 강조됐습니다. 이인찬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국교회의 폭발적 부흥 성장기였던 1960년대에서 80년대를 지나 1990년대에 접어든 이래 지금까지 한국교회의 위기를 염려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1995년과 마지막 종교인구 조사가 실시됐던 2005년 인구주택 총조사에 따르면 한국 개신교 인구는 그 사이 1.2% 줄어들었습니다. 문제는 기독교계의 이 같은 감소세가 갈수록 더 뚜렷해지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특히 주일학교와 청년부가 쇠약해지고 있다는 점이 더 큰 문제. 이에 각 교단들마다 다음 세대 교육에 대한 관심과 투자를 높이고 있지만 아직 위기를 극복하고 있다고 보기는 역부족인 모습입니다. 이대로 간다면 2050년이 되면 기독교 인구는 현재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300에서 400만 명 규모로 줄 것이라는 비관적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변하지 않는다면 한국교회는 2016년에서 18년 사이에 첫 번째 경제적 위기가 오고 2028년경이 되면 대략 한 60에서 70%가 55세 이상 은퇴자로 가득 차는, 그래서 교회가 고령화가 피부로 와닿는 그런 시기가 되고요. 미래목회포럼과 상계교회 한국교회 살리기 운동본부가 주최한 한 세미나에서는 한국교회 위기에 교회가 본연의 모습을 회복하고 시대정신을 반영한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이 강조됐습니다. 차세대 목회자로 주목받고 있는 만나교회 김병삼 목사는 교회들이 부흥하기 위해서는 교회 사역의 핵심인 예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예배 설교는 사람들을 만족시키기 위한 것은 아니지만 사람들을 변화하도록 만들 수는 있어야 한다며 교인들의 다양한 영적 체험과 소통을 위해 예배에 다양한 변화를 주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들어올 사람을 준비하는 예배와 설교가 돼야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죠. 특히 여러분들이 전도를 생각하고 초신자를 생각한다면 그 사람들이 들어와서 드릴 수 있는 예배로 바뀌어져요. 또 한편으로는 한국교회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변화를 요구하는 교회 안팎의 목소리가 많다 할지라도 교회 정체성을 잃지 않고 복음 전파의 사명을 분명히 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됐습니다. 우리 정체성을 가지고 뿌리를 깊이 내려야 되잖아요. 그런 것 없이 변화는 변화가 아니라 변질이고 우리 다 흩어져 버리는 거니까. 그 어느 때보다 더 본질적인 성경의 중심으로 돌아가야 되고요. 변화되는 것은 시대가 변했습니다. 그럼 시대가 변하면 사람들의 문제가 변합니다. 교회 그리스도의 사랑을 통해서 해결받기를 원하는 문제. 거기에 한국교회가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교회가 복음의 본질을 지켜내고 시대의 요구에 맞게 변화하려는 노력이 지금의 한국교회 위기 극복의 기본 방향이 돼야 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에 앞서 지금의 한국교회 위기를 제대로 파악하려는 노력이 매우 중요해 보입니다. 시채널 뉴스 이인창입니다.